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지라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느끼는 순간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죠.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로 감사는 조건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진 한 장 있죠. 예? 시골 사진관에 사진관 아저씨가 지나가다 위내 한 카트 잡은 그 사진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크리스천의 가정 가면 거의 한 장씩 있는 그 사진이 엘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그 허기를 떼우려고 시골 노인이 일을 하다가 전쟁터 속에서도 빵 한 조각이 놓고 냉수 한 잔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성경책에다 안경 벗어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시골 사진관 사진사가 지나갔다가 너무나 그게 자기한테 눈에 띄기 때문에 찍은 그 사진이 그 오늘 엘릭 앤스트롬이 죽고 나서 그 딸이 그 사진을 유화로 그려서 오늘 우리 집 벽에도 우리 교회 벽에도 걸려있고 왜 그 사진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왜 그 사진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가 하면 그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허기진 배에다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냉수 한 잔 놓고도 감사를 하는 그 감사 시골 할아버지의 그 감사가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그림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와 내 목회는 왜 안 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느냐 우리 목사님들도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아가서는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옆을 보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한 명이면 어때요? 두 명이면 어때? 우리 항상 이곳에 오시면은 이 연세가 8순이 됐는데도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이상찬 박사님, 본인이 되시면 사모님 얼마나 아름다운 달란트입니까? 저 손가락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죠? 예? 아이 저 연세에 어디 가면 처음부터 에이씨 할망구 소리나 듣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도 사모님 소리 듣고 반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 말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도 다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리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것은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길 믿고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자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고 많아서 내 손으로 셀 수도 없고 내 입으로 셀 수도 없나이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는 얼마든지 나오는 보물 아주 그냥 건강의 금맥 같은 감사의 줄을 찾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를 높이 들리다 성숙한 뿌리 깊은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뿌리 깊은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없을지라도 정말로 신앙의 뿌리만 있다면은 진정한 신앙이라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 보답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드려야지 주님이 기뻐할까를 찾는 것이 이게 보답인 것입니다.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본문에도 보면 성경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내가 무엇을 주님한테 드리면 기뻐하실까?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 재단이 번창되며 이 방송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다 복음이 전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방송국 하나를 이어가는데 보면은 새벽 기도에 모이는 사람 갔다가 또 오면 우리 사모님들 몇 명이서 또 아침에 해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다 대접하고 무슨 일이 있다면 우리 사모님 막 앞뒤 안 가리고 뛰고 옆집에서 많이 봅니다. 참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이 인터넷 방송국 사장님이 워싱턴에 어떤 작년 것이 좀 과거가 좀 주문해서 오히려 목사들 뒷단을 좀 쳐가지고 돈 좀 벌 건데 그것도 못하고 워싱턴에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아주 그냥 프로모트 하는데 그분한테 잘못 보였다면 아무리 내 능력 있어도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부흥사 안 돼. 근데 그분한테 잘 보면은 안 되는 부흥사도 부흥사 만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나하고는 아주 좋지 못한 관계로 있다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래요. 그러나 그분도 그렇게 나쁘게 하는 거 없지만은 그래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잘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모시고 와서 최고 호텔에서 4박 5일 재워주고 먹이주고 누구 땅을 쳐도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잘했어요. 그러나 그러시도 못하신 분이 이건 하나님밖에 이 재단을 키워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돈풍간에 있다고 또 들어와서 이거 흔들라 그러면 그것도 또 못 봐주는 성격이고 자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정말 이 행복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정말 성숙한 신앙이고 뿌리가 내려진 신앙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도 정말 성숙한 뿌리가 내려진 성도님들과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 믿다가도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고 자기 조금 무시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주고 교회를 지 흔들었다 놨다는 이런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 이 방송 듣고 해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은 한란 중에 감사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성경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내내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입술이 떨렸다는 것이 얼마나 극한 무서움을 표현하는 겁니까? 응?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 진짜 한번 무서워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진짜 무서워 본 사람이 있는지 진짜 무서우면요 사람이요 말 못합니다 하고 전쟁터에서 총알이 팽팽 날아가는 데서요 겁먹어가지고 사람들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오줌 싸는 병사들도 많습니다. 오늘 내 창자가 떨렸고 뼈가 썩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 좀 버립시다. 이거 좀 버립시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조건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할렐루야.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말을 듣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금식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바로 그날에 멀리도 금식을 선포했을 때 아하시엘이라는 응? 선지자도 아닙니다.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여호사밧 왕이여 이 전쟁은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주겠다.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금식을 선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왕을 그날의 왕으로 삼고 그 말에 순종했던 백성들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했든 못했든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은 김종환 목사님에게 우리 둥지교회는 나에게 첨단 맡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와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참, 예? 그 당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인데, 예? 도저히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나라가 뺏깁니다. 가정이 뺏겨집니다. 가정이 죽여주고, 때로는 남편 앞에서 아내가, 아내 앞에서 남편이,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난리를 겪을 이 상황에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힘을 앞두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떨렸다. 극한 무서움을 표현했는데 참 비참하죠. 도둑이 들어오는 걸 아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힘이 없다는 건 참 여러분 비극입니다. 네? 힘만 있으면 뭐 좀 해내겠는데, 네? 힘 없는 게 참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지. 갑자기 직장을 잊어버리고 사업이 내리막길을 만나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니는 거 이런 거, 어? 가정이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 놓여 있잖아요. 이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욥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아들 일곱 명, 딸 다, 셋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감사했잖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 불렀습니까? 왜 나를 목사를 불렀습니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과 만난 환난과 우리의 환난이 별다를 거 없어요. 예? 이런 환경에서 감사하는 하박국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초대교부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우리 교부는 전도하다가 그 당시에 전도가 검지령이 돼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죄수들 만날 수 없는 죄수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를 교도소에다가 또 들켰어요. 또 들켜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도 순교의 아름다운 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사형 언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날이 돼가지고 참수를 받으러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형장으로 끌려가서 그 죽기 직전에 칼로 내리치기 직전에 문이 꽉 열리면서 중재하는 소리 듣고서 그 사형이 중지됐을 때 그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자 반열에서 감사했는데 또 더 시킬 게 있어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감사, 사형장에서도 감사, 주함 앞에서도 감사, 감사를 지냈던 그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젖으면 우리 저가 안 되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는데 성숙한 신앙인, 뿌리를 내린 신앙인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믿으시면 한번 아멘합시다. 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 손으로 셀 수도 없고 내 입으로 다 말할 수도 없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34년 동안 필라델피아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하도 뜨고 와가지고 전도사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찰로 시작해가지고 참 필라델피아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시간이 가고 이렇게 한 교회에 하나님 34년 붙잡아 주신 것이 나는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간증이요 나를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방송국에 이웃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텔레비에도 나올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감사를 찾으려면 뭐든지 감사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떤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데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는 감사와 찬양으로 덮여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보면 주로 대개 뭐 다윗이 쓴 시가 많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아까워가지고 블레셋으로 자기 적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기아장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 기르고 기아장에 낙사하는데 어?
왕이 잡으러 왔다가 얘 미쳤나 우리나라엔 미친 사람이 적어서 저걸 갖다 다윗이라고 네가 말하냐고 몰라볼 정도로 잡으러 왔다가도 몰라볼 정도로 가는 자기 목숨에 대한 그 사람의 애착. 여러분 목숨은 내 마음대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뭐 우리가 여기서 에이 나 뭐 고문당해서 괜찮아 순교당해도 괜찮아 가서 하면 손톱 하나만 생손톱 빼봐 예수 부인할 사람 수두룩 하지 여기 예? 가서 이 뺀치로 이거 한번 빼봐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나도 장담 못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장담 못해요 우리가 오늘 정말로 좋은 날 예수 믿을 수 있을 때 좋은 데서 예수 믿을 수 있을 때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넉넉해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감사는 어? 하박국은 무엇에서 감사했습니까? 감사 17절에 보면 하박국은 어려움 속에서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뿌리의 양이 없으 그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구가 없을지라도 몇 가지가 없어요 시골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해 농사가 완전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아무도 여섯 가지가 없어요. 요 한 구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여섯 가지가 없어요. 이러면 농부로서는 한해 농사 다 망쳤고 우리 집은 다 없다. 내가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살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얼마나 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없다 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미국 올 때 뭐 어떤 사람은 달랐더니 막 감차가 좀 많이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우리 정 목사님도 내가 볼 때는 저게 저 카나다로 해가지고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 아들 나가지고 딸 나가지고 지금 대학교 다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요 이 은혜를 안다면은 이 은혜를 안다면은 이제는 보답을 찾아서 어떻게 보답할 거고 살아가는 것이 뿌리 내린 성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렇게 예? 하나님은 없을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병들고 내 꿈이 깨질지라도 그러나 감사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재물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환난 주십니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예? 이런 고백 오늘 몇 명이 될까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같은 감사가 나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환난에서 감사드릴 수 있을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하나님 환난 중에 감사를 드릴 수도 없는 이 조건에서 뭘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한 분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란 말은 여호와 안에라는 말입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이가 정말 다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껴안아 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등을 돌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귀한 말씀이지요. 예? 얼마나 우리 목회하다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까? 목사님도 선교비 많이 필요하시죠? 예?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항상 네 옆에 있단 말입니다. 원어에 들어가 보면 네가 무슨 말하든 네가 어떤 행동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예?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나와 함께하는 걸 내 옆에 있다는 걸 믿으면 뭐가 부족합니까? 예? 여러분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누가 최고의 힘인지 아세요? 예? 부모가 최고의 힘이에요. 부모만 있으면 어린애들은 최고예요. 예? 부모만 있으면 캄캄한 밤에도 어린애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라는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를 깨달고 나서도 힘이 생기는 것이 목회다. 내 옆에 계시다. 내가 변덕이 나가지고 내 혼자 도망가고 내가 변덕이 나가지고 내 혼자 앉았다 섰다 울었다 웃었다 하지만 여호와는 항상 그 거리에서 내가 손대면 자리는 거기에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박국의 간증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간증하지요.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틀렌틀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힘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칼의 상징 무력의 힘, 돈의 상징 경제력의 힘, 그다음에 사람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설득의 힘,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예? 무력으로도 안 되고 경제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설득으로 안 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보세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해준다. 아직 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슴의 발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예? 패배자의 발걸음은 처접니다. 어? 그리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누가 다녀요? 승리자가 다니는 곳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된 사람들은 땅으로 살살 숨어다녀요. 그러나 힘이 있고 전쟁의 승리의 성과가 불러지는 사람들은 산동성 위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저도 교인이 한 400명까지 되다가 30명 될 때까지 다 내려가니까요. 도망갈 생각밖에 안 났었어요. 예? 도망을 하나님 아이고 남은 성도들도 빨리 좀 다 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거 열쇠 그 은행 갖다 주고 하면 난 도망갈 수 있잖아요. 나 좀 놔주세요. 난. 아이고 그래도 그 몇십 년 동안 내 얼굴 하나만 보고 기다렸던 늙은 그 권사님 가부 권사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만 바라고 있는데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 어? 오라는 것은 많은데 왜 또 초청은 그렇게 많아 망한 목사에게. 그런데 어? 갈라 그러니까 해놓고 갈 수가 있어야죠. 그럭저럭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하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봉헌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었네요. 예? 그래도 내 당대에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활감하게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내 성격을 아십니다. 내가 궁뎅이 한 군데 못 붙여요. 저는 평생 이리 떠났다 저리 떠났다면 살았는데 어떻게 빌라델피아나 이렇게 오래 붙어있었는가 하면 이 교회 빚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한테 교회 지어달라 그랬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 교회 지어준다고 어 예배 보는데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교회 짓는다고 했다가 왜 돈은 진짜 보내요? 어?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60만 불 보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짓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잖아요. 갚아줘야지 그 불구자한테 얻어 쓴 돈인데. 응?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냥 공짜로 준다 그랬대. 미련 없이 아유 감사합니다 할까 했다가 그래도 아니다. 당신은 불구자다. 당신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 형도 불구자다. 너 내가 언제 마음 편해서 이 교회 떠나면 너 이 돈 아무도 책임 못 진다. 그렇다고 교회 네가 가졌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장 써자 해가지고 써주고 그 돈을 갚아줬더니 얼마나 그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리고 그 빚을 은행에 아유 갚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다 나가고 400명 성도에서 다 나고 30명 남았는데 내가 목회할 마음 나겠습니까? 예? 그래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 필요하다는 거 내가 3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 필요하다 그럴 때 어? 만불 들여가지고 선교비로 차도 사주고 뭐 내 자는 거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거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40명 학비들 다 돼가지고 전도사들 교육시켜가지고 목사 다 됐고 정말 우리 교회 없었지만은 감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이 인터넷 복음 선교에 오셔서 이 말씀 전하시는 분들 사례금 많이 받으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문제는 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응?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우리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한계 없습니다. 하박국은 주실 축복을 감사했고, 예? 오늘 사슴의 발같이 우리를 빠르게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에 이 무역센터에 세계 뉴욕 무역센터에 수석 부총재가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워싱턴 삽니다. 이분이 수석 부총재인데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기 전에 아침에 9시에 회의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굴지에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어? 회의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출근을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출근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날따라 설사병이 걸렸어요.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문 열고 닫으면 또 들어가고 이러다가 할 수 없이 그 중요한 회의를 30분 늦추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30분 늦춰가지고 있는데 그 회의를 그 무역센터 84층에서 회의로 돼 있어요. 그 회의실이. 근데 그 9시에 회의 시작해가지고 회의 시작해야 되는 그때 30분을 놓쳤더니 간부들이 30분 시간에 다 자기네들이 자기 볼일 보고 있다가 그 9시 6분에 바로 84층을 갔다가 그냥 테러범들이 비행기 두 대를 가져와서 폭격해버린 거예요. 그 장관님이 설사병 때문에 30분 늦춘 것이 자기도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중력들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몰라요. 지금 한 시간 후에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간증이 정말로 설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님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 감옥에서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가뭄에서 구할 사람이란 걸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우리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숱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를 먼저 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셔서 복받기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